어벤져스 같은 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요.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지만 뒤집어 엎을 때의 어떤 그런 통쾌함이 있는. 지금 살인사건은 재수사자는 말씀인가요? 할 수 있으면 해야죠.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 물어야죠. 이혼인데 반갑습니다. 드라마를 가끔 해서 이런 자리가 너무 어색해요. 신인 배우입니다. 편하지가 않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를 모티브로 한 가상의 조직입니다.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,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. 안녕하세요. 달리는 조사관에서 한윤서 역을 맡은 배우 유원입니다. 진실이라는 게 생각만큼 단순하지가 않죠. 한윤서라는 캐릭터만의 또 사연도 있고 매 사건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한 인간적인 면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. 모든 일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. 저도 장르물에 대한 좀 로망과 호기심이 있었는데 흔히 볼 수 없었던 그런 분야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고 제 스스로도 좀 기대감이 있죠.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아서. 인권증진위원회에 파견되는 검사 출신의 조사관입니다. 인권이라고 밝혀주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? 네, 검찰 내부 길이도 눈감지 않고 정의감과 행동파적인 기질을 가진 인물이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정인은 피해자고 피진정인은 가해자란 말이잖아요. 웃음 포인트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. 진지한 얘기지만 즐겁게도 보면서 내용에 훅 빠지기도 하고. 야, 너 호구를 안 해, 이씨. 여기서 반대로 뽑아, 이씨. 본인에서 숨는다. 감사합니다. 인권을 다룬 조직이고요.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과장입니다. 중간 관리자죠. 이 조사관은 구내식당 점심 뭐지? 단숙이에요. 아우, 가장 불렀네. 손진 씨 증언의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뭐가 좀 찝찝해. 아, 인권위원장님.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권위원장님하고 사적으로도 가까울 수 있다. 여긴 시장이 아니라 피진정인 신분으로 사건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운전기사입니다. 과장님 아시죠? 뭐? 지금 남용하고 계신 거. 인권위원회 이야기라고 해서 그게 되게 새로웠고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 요새 말로 좀 고급지다고 할까요? 억울한 일 있으면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그게 인권이 아니냐고! 저 과장이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? 시혜가 나한테 달려 들어왔다고요!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. 나도 돈 벌고 싶다고! 뭐랄까 좀 티카티카? 티카티카? 하는 이런 장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톰과 제리처럼 되게 재미있는 그런 케미가. 억지같이라네. 뭐라고요? 화장실에 뭐 감춰뒀어요? 왜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요? 아니, 인권이면 똥도 제대로 못 써요? 사건과 인권, 조사관을 주제로 진행되는 또 감동도 있고 휴머니즘도 있으니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유죄라는 주장을 인권위가 뒷받침해주는 건 본분에도 맞지 않고. 한 조사관님 말대로 인권 침해 자신만 조사했어요. 국민은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지켜주는 의무가 있다고. 9월 첫 방송. 9월 첫 방송. CN 스모그 오리지널 달리는 조사관. 달리는 조사관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! 불쏘예요.